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30년간 좀 생각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금년 저기 안식년까지는 저기 깊이 연구할 수 없어서 또그 우리 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한 6개월간 그 연구 지원비를 받아서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도 미안한 말씀 드려야 합니다. 여기 그 제4페이지 보면은 그 강의 제5페이지 그 4페이지 다음 그 강의 순서지를 보면은 오자가 있습니다. 저기 그 컴퓨터를 이용하면은 아무리 저기 교정은 자 스크린에서 하고 있으면은 오차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좀 밑으로 보면은 저기 6B 거기 1916년 윤치호와 부친 기념식으로 되는데 뭐뭐 기념 뭐 기일도 있고 뭐 기념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물론 기념 말하는 것이죠. 또는 그 밑에 그 1928년 이거 1926년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오차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참석하는 여러분은 모두 저 한국 기독교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역시 한국 교회 역사학자로서 뭐 교수이나 연구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개할 때에 내가 원래 인류학자로서 소개 안 했는데 그러나 인류학자가 어떻게 교회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있겠죠. 제가 이 신학을 배우기 전, 안수를 배우기 전 원래 인류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으로 저기 그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에. 여기 와서 보고 이 교회가 왜뭐 우리 감리교 왜 개신교회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빨리 성장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거 71년부터 87년까지 있어서 71년 초반 그 당시 한국 교회를 보면 왜 이렇게 빨리 성장으로 나가고 있는가? 또 비교로서 일본 교회를 보면은 개신교 선교사 앞서 한한 세대 정도 왔는데 그래도 아직 그 일본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다 합해서 한국 개신교만큼 성장이 없는데 또 그때 70년대이면은 물론 중국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죠. 그냥 계속 아주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러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100년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성장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사학을 안 배웠죠. 사학자가 아닌데 인류학자로서 이 요소,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즉 정치적인 등 요소가 있는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 좀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 사학자하고 인류학자의 연구는 좀 비슷합니다. 뭐 처음 생각하면은 비슷한 것이 아니지만은 역시 인류학자도 역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역사를 생각하면은 이런 사건 있고 그런 사건 있고 저런 사건 있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속에는 어떤 흐름이 있는가 등 봐야 하죠. 그런 면으로는 인류학의
학자의 관심하고 역사학자의 관심하고 비슷합니다. 인류학의 이론 중에 그 전래론, Theory of Diffusion 이라는 개념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안식년에 대해서 좀 더 연장하고 박사학위 연구 좀 하자고 해서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바로 이 종교의 전래론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The Theory of Implantation이라고 했는데 Implantation이라는 말은 바로 저기 뭐 식물을 심는 뜻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어떤 식물, 무슨 꽃이나 무슨 나무하고 비교하면은 이쪽 땅으로부터 저쪽 땅으로 옮기고 심을 때에 비교하는 표현이에요. 긴 이야기가 있지만은 내가 먼저 우리 개신교 또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 먼저 보지 않고 한국 불교의 전례 또 중국의 불교 전례 먼저 봤어요. 그 역사 속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 그 역사, 그 종교 전례 과정 속에 어떤 전례 단계가 있는가? 혹은 자기 그 사회 모델, 그 소셜 모델을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는 한국 기독교, 한국 뭐 불교, 한국 천주교, 한국 개신교 그 종교 전례하고 그 모델하고 좀 비교해 봤어요. 근데 이 모델을 보면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는 저기 contact and explication 이라고 하고 처음 접촉하고 만남하고 설명. 두째 단계는 penetration. 이거 들어가는 거. 하고 셋째 단계는 expansion and contention. 투쟁하고 발전. 그런 세 가지 단계로서 이 종교 전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역사를 또는 이 종교 전례 역사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첫 단계예요. 그 contact and explication. 이 단계는 또 두 단계로 또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처음으로 만나는 것하고 또 두째 단계는 그 설명하는 것, 그 explication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에, 처음에 접촉이 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례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민족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언어, 말을 알아야 하고 둘째는 그 종교의 전례 잘 되기를 위해서 그쪽 민족 문화의 가치관하고 또 그 들어오는 종교의 가치관, 그 차이점, 그 문제점을 해결해 와야 해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저기 그 종교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초기 단계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우리는 천주교 받든지 개신교로 받든지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박 교수님이
아까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아주 잘 소개하셨고, 우리는 모두 잘 아는 대로 이 뭐 조선 시대의 이 사회의 근본 가치관은 바로 그 유교 사상인데, 그 중에는 가정한 것은 그 오륜이에요. 그 중에는 역시 효는 기본적인 가치로 봐야 하는 거예요. 또는 유교는 이 가치나 이 도덕이나 의식으로서 표현합니다. 뭐 공자 말씀 그 논어를 보면은 강조합니다. 이 그때 그 주나라 시대의 의식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냥 말로서 하는 것보다는 의식적으로서 마음속에 있는 도덕 가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유교 입장에는 도덕도 중요하지만은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 의식은 그 도덕을 표현하는 겁니다. 천주교 경우에는 이 제사는 우상 숭배를 보고 있으면은 거부되죠. 조선 시대 후반에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 이 두 가치, 우상 숭배하고 이 제사의 필요성, 이거 이렇게 다툼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조선 시대 지배진 보기에는 제사 안 지키는 것은 효도를 반대하고 버리는 것이고, 역시 이 사회의 큰 기둥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나라가 혼란이 되지 않은가, 이거 기본적인 가치로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는 천주교 또 기독교, 모든 기독교 입장에는 이거 우상 숭배이면은 그 기독교의 근본적인 유일신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죠. 우리는 그 천주교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후반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전례가 될 때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정부는 엄청나게 탄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18세기하고 19세기 말기 상황은 정치 사회 상황 좀 다르죠. 하지만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최선은 우상 숭배로 보고 있으면 우리는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추도 예배 발생하는 것은 이 최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서 처음 파송될 때, 여기 온 지가 한 석 달 정도도 안 돼서, 우리 친구 집으로 갔어요. 친구 집이 어디 제천 쪽인데, 시골 좀 들어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고, 자기 할머니, 자기 돌아가신 후 셋째 제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며칠 후에는 원주로 가서 우리 원주 제일감리교회 부목사로 계신 목사 친구, 한국 사람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 도착한 날에는 그분 나를 보고, 야, 오늘 저녁에 누구누구 장로 집으로 좀 가서 우리는 추도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는데 이 두 개
좀 비교하니까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여기 한국에서 오자마자부터 이 주도 예배하고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연구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언제 시간이 있으면 연구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금년에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그 여러분도 하고 이 연구 첫 단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주 연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앞으로 할 것도 많지만은 대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주도 예배의 원인은 그 제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가 생각하기는 그럼 제일 처음으로 누구 저기 기독교 저 믿기가 돼서 자기 부모는 그 후에 별세하시면은 그 다음 해부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말하면은 초부터 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 이전 금년 이 연구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그 1926년에 발행한 그 편영 태 선생님이 쓰신 책 My Attitude Towards Ancestor Worship 이거 영어로 썼습니다. 아마 그 선교사를 위해서 읽기를 위해서 쓴 책인데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은 제사는 나중에 없어질 테니까 인정해라. 왜냐하면은 전도가 또 쉽게 할 수 있다. 인정해라. 예, 그런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거 알고 있어서 그때는 아마 주도 예배가 출발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도 예배가 출발했으면은 저기 그 변장님이 아실 텐데 소개하실 텐데 이것을 해라고 하실 텐데 그래서 혹시 30년대부터 시작했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을 연구 시작할 때 됐습니다. 그래도 또 두 가지 이상한 경험이 있었어요. 26년에 한국 땅으로 오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주대 예비를 했는가? They've always done it. 이렇게 옛날부터 지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안 맞죠. 편 선생이 얘기하고 이번 저기 직접 한국 경험해서 나한테 저기 전달하는 말하고 안 맞죠. 그래서 저기 그 나이 많은 저기 그 지금 돌아가신 그 목사님, 그 박용익 목사님 좀 찾아서 그 옛날에 저기 종교 감리 교회 담임으로 하셨던 분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했느냐고 우리는 처음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문제점인데 다시 우리가 발표 마치는 대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애매하죠.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원래 개념에는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기록상으로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문제점이에요. 하여튼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그것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려야 해요. 내가 이번 연구할 때
사람 여러 사람한테서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아, 예를 들면 우리 감신에 계시는 이덕주 교수님, 또 그 윤춘병 감독님 이분 분들한테서 도움을 많이 받고, 우리 박영규 교수님한테도 힌트 가끔 받고, 저기 그 부산에 계시는 경진 교수님한테도 도움을 받고, 여러 사람한테 받고 하는데, 우리는 연구할 때 그런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하는 그 퍼즐 있잖아요. 이런 거 맞춰서 붙여서 하는 거.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아니거든. 이거 맞춰서 한 퍼즐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나는 사실 여러 사람 아는 것을 이거 그냥 붙여서 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거 언제부터 처음으로 기록상으로 처음으로 되는가? 189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순수 페이지 첫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 조선 그리스도인 회복 제1권 28호 97년 8월 11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는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하고 최병한 선생님 목사님에 같이 발행한 초기 신문, 그리스도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회중 신문, 여기다 이 글 읽기가 더 재미있죠. 그 옛날 쓰기는 좀 어렵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에는 이렇게 단순한 글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언제부터, 어떻게부터, 누구 먼저, 어디서 다 나옵니다. 들어가서 현금에 국내부 둘품 사장으로 등등등 여기 다 나옵니다. 언제 처음 했는가? 기록상으로는 음력 1897년 음력 6월달 이무영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추대 예배를 봤습니다. 또 이 끝부분을 보면은 그 교인들은 그것을 보고 좋아해서 그 후에 저기 여러 사람들은 지켰다고 이무영하고 지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무영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무영은 우리 감리교 초기 양반 저기 병신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 자기 일을 보면은 그 국내부 물품 사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직이에요. 저기 구한말 시대에 이거 정산품 굉장히 높은 직이죠. 말하자면은 이거 뭐 우리 팀 말하면은 저기 그 감리교 정동 제일 감리교회에서 먼저 했어요. 그것도 재미있어요. 근데 나도 뭐 감리교 목사니까 야 좋다. 그래도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재미있어요. 근데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이 짧은 글에서 이런 중요한 내용은 한꺼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희한한 겁니다. 사람 이름 또 배경까지 나오고 위치도 나오고. 그래도 여기 한 가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그 두째 줄을 보면은 음력 6월 29일은 그 대부인의 대기 날인데 등등. 그러면 그것 그 기일인데
8월 97년 음력 6월 달인가 아니면은 그전 뭐 65년 66년 이걸 애매하죠. 내 생각에는 아마 97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음력 저기 6월이면은 아마 양력 7월이나 8월 정도 되고 하니까 너무 일찍이죠. 왜냐하면 그 끝나는 말은 그 교인들을 보고 우리는 지금 습관으로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 하는 뜻으로서 역시 1년이나 2년 차이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애매하지만은 우리는 확실히 1890년 중반부터 소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주도 예비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나는 이 주도 예배의 역사를 보면은 네 가지 단계로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뭐 출발 시대, 뭐 자연스럽게 출발하는 시대예요. 그게 역시 1890년대 중반. 그래도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이거 아펜셀라 목사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인이 문제는 느끼고 기독교 의미를 알아서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힘 역시 그 평신도의 능력이죠. 기독교는 처음으로 이 땅으로 어떻게 전래되는가? 선교사들이 먼저 오고 전래된 것이 아니고 로스 목사님이 만주당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번역을 전파하고 저기 그 성경을 전파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내용을 알고 전달을 했죠. 전도 했죠. 그래서요 이 사건 이 무용이 이 추도 예배를 이 만드는 창조하는 것은 그거와 같은 뜻이죠. 한국 사람들은 저기 그 평신도 그 평신도 저기 자기 책임을 느끼고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아주 역사상으로 굉장히 큰 결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첫째 단계. 그래서 출발했죠. 우리는 인제는 언제부터 출발했는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기록상으로 됐죠. 혹시 그 전에 시골에서 아픈사람 목사님이나 뭐 최병한 목사님이 모르는 곳에서 또 했는지 우리가 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기록상으로서 초기 선교할 때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두째 단계는 계속해서 이 제사 문제 거부하고 이 우상 숭배 문제 계속 뭐 투쟁이 있었죠. 제사 인정하고 제사 거부하는 문제 계속 투쟁이 있었어요. 셋째 단계는 이 공식적으로 이 주도 예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뭐 formalization of the ritual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는 더 그 예식의 발전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째 단계로 올라가면은 역시 30년대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총회록 보면은 1915년 그 총회록을 보면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제 4회 총회록 미람대로 이것도 복사 안 되는데 근데 여기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경기 충청도 노회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제스를 지킬 수 있는가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래도 그 뜻이지만은 예식물을 놓고 예식을 볼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말하자면은 누구 어느 교회에서 그런 것을 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결코는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런 제도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회가 다스려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계속해서 이 투쟁이 있는데 아직까지 주도 예배는 대표적인 보편적인 의식이 안 됐죠. 있으면은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해에 1916년 9월달 윤치호 선생님 일기를 보면은 이것도 영어로 썼죠. Today we held a memorial service for my father.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일 기념식을 봤다 하는 뜻이죠. 주도 예배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 제수를 거부, 제수를 인정, 주도 예배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투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재미있는 것은 이무영하고 또 윤치호 선생님하고 아는 사가 있으세요. 윤치호하고 그 이무영 선생님하고 같이 저기 그 독립협의회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윤치호 선생님 저기 그 이무영 선생님 하시던 것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모드도 있었으니까 그거 뭐 모방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1915, 16년, 20년까지는 아직 이 주도 예배는 내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의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920년 그 문제가 있었어요. 경북 여주군 어느 마을에서 어떤 며느리가 자살했어요. 자기는 자기 남편은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가신 그 모친을 위해서 우리는 제사를 지킬 수 없다고 해서 그 며느리가 효도 마음 가지고 지키다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죠. 이것도 동아일보에서 나왔고 이거 뒤에 보면은 글이 있습니다. 이것 김승태 선생님 그 한국 기독교사 연구소이죠. 그 이만혁 교수님 소리 방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여기 한 며칠간 저기 그 신문에 동아일보에 저기 그 토론이 있었어요. 한편에는 저기 그 누구지 이상재 선생님 그 인정해라 하는 뜻인데 반대편은 그 감리교 목사인 양주삼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뭐 20년대까지는 이런 같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도 예배는 언제부터 공식적인 예배를 되는가 보면은 35년에 1935년에
공식적인 예식이 됐습니다. 어디서 이거 감리교회가 먼저 공식적인 예배로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1934년 그 조선 감리교회 총회로 보면은 있습니다. 그 교리와 장정, 그 감리교 헌법 하고 그 공부 계획을 담임회의 보고서로 보면은 말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이 회의 이 위원들이 누구인가요? 위원장은 신흥우. 이거 미안하지만은 감리교 길이로서 아주 정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아주 너무 유명하고. 그래도 서기는 누굽니까? 김인용 선생님이에요. 김인용 선생님이 누구신가? 김인용 선생님이 자기 그 교수로서 이화 대학교 교수로서 나중에 자기 감리교 신학 대학장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위원회 서기이니까 내 생각에는 역시 이분이 제일 처음으로 이 추도 예배를 공식적으로서 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구할 점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이거 총회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 회에는 누구 저기 참석해, 누구 속하는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포고를 보면은, 결과, 품에 별세한 날은 저 기념하는 추도회에 예문을, 제정하라는 것, 동의한다. 근데 여기도 재미있는 것은, 그때는 그 원래 회원들이, 위원들이 몇 명인가, 몇 명 참석했는가, 몇 명 저기 통과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도 재미있어요.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좋다 했죠.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교리와 정정, 장정을, 고칠 때에 이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거기죠. 기독교 초선 감리회 교리와 장정. 이거 저기 1935년인데, 근데 교리와 장정은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때 세 가지 부분이 있으세요. 헌법, 그 장정, 교리, 물론 교리, 그 다음에는 예문서. 처음부터 감리교회는 저기 그 결정된 예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예문서에서 금년에는 예식은 새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 예문서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다 볼 수 있죠.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저기 그 7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은 뒤에 붙였죠. 전도 부인 임명식 예문. 다음, 부모님 기일 기념식 순서.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공식적인 추도 예배예요. 그러나 이 표현은 완전히 감리교식이에요. 부모님 기일 기념. 계속해서 감리교도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부모님 기일. 또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제한을 말하는 것이죠.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삼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세하죠. 부모님 기일. 물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제목을 보면은 그런 제한을 좀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순서가 나옵니다. 이게 다 설명하죠. 길이 되면은 가장이 둥둥둥.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찬송가, 기도, 기도문 들어가죠. 그러면 누구 할 수 있는 기도문 누구 할 수 있는가? 가장이 할 것. 다 소개하는 것이죠. 넘어가면은 성경 낭독. 그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또 어떤 지금 결정된 성경 말씀 다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처음 볼 때에 좀 혼동이 생겼어요. 50공 1부터 17 이게 무슨 말인가? 요즘은 우리는 저기 콜론 좀 쓰든지. 그 나는 이거 뭐 몇 백 뭐 50 뭐 100 이거 뭐 뜻이 안 들어간다. 하여튼 그거 뭐 콜론 대신에 쓰는 것인데 거기는 창세기 열왕기 에베소 그 다음에는 이것도 재미있는 것이죠. 기념사로 기념사로 부모님의 행적과 유언을 말씀할 것. 찬송가 기념 묵독 폐회 기도. 그래서 이 구조가 다 나오죠. 이 결정된 기도 있고 결정된 성경이죠. 이거 역시 감리교식이죠. 이거 다 이거 예문을 올려놓을 때 모범적인 것이 주지 않고 결정된 예식을 주는 거예요. 저기 누구 무슨 말을 할 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93년 이것도 개정이 됐어요. 아 참 미안하지만 다시 저기 35년 그 타이틀 페이지 좀 들어가서 그 발표 밑에는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다 한문으로 되죠. 밑에는 큰 영문 활자로서 printed in Korea. 초세는 아니고 printed in Korea. 그거 틀림없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 그렇죠. 한 번만 이걸 한 번 나오는 게 그전 그 후 없으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누구는 그냥 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조선 아니고 코리아. 조선은 그때는 뭐 일본 식민지죠. 그래서 영문으로서 이게 뭐 약간 독립 운동을 하는 것 간단한 것이지만 그래서 원문을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런 조그만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발견되면 또 재미있는 논문도 쓸 수 있어요. 하여튼 39 저기 그 예문서 좀 들어갑시다. 여기는 순서가 순서 좀 봅시다. 거기 그 출판 내용 페이지 다음 부모님 길 기렴. 그때 아직 한글 표현은 확실히 안 됐죠. 기념식 예문. 그래서 그전에는 식 순서로부터 예문으로 바뀌고 역시 80년대까지는 예문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말하자면 그것도 감리교식이죠. 그런데 여기도 조금 변동이죠. 순서를 소개할 때는 순서는 다 한문으로 되죠. 찬송, 기도 다 한문으로 했는데 그러다 성경 말씀 다 결정이 됐죠. 기도 말씀도 다 결정됐죠. 누구 뭘 담임을 하는 것이 결정됐죠. 성경 말씀도 그렇고 여기는 열왕기도 소개하고 참언 이제는 들어오고 나는 이제 35년 소개한 결정된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주도 예배하고 조금 먼 의미에 있는가 아마 그렇게 느꼈으니까 이것도 조금 고쳤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묵시록 열왕기 잠언 누가 복음서하고 묵시록 또 묵시록 좀 보세요. 이거 그때 묵시록 쓰기는 아직 표현 스펠링은 완전히 되지 않았죠.
그래서 다 그렇게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감리교회는 저기 그 6.25 이후에 한 번 더 조금 거쳐서 뭐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왔지만은 그 결정된 예식 순서 90년대까지는 계속 썼어요. 한 40년간 변동 없이 좀 계속 썼어요. 그럼 감리교회는 처음 공식적인 예배를 했지만은 누구는 그 다음에 하는가? 이것 역시 내가 놀라운 거예요. 구세군하고 선결교. 구세군하고 선결교는 자기 헌법 책에 올려놓았어요. 그 예문 순서에. 언제 했는가? 55년. 1955년. 예를 들면 그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헌법이라는 책 뒷부분 예문서 들어갑니다. 이거 다 결정된 것이죠. 식사, 말, 순서. 그래도 찬송도 결정된 거 없죠. 그 다음 것은 구세군. 그것도 거기 예식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1955년에 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조금 결정된 것이 있는데 이거 뭐 모범식으로서 나왔지만은 그 후에는 모든 순서는 결정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꼭 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모범이라는 뜻이 역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서 처음에는 구세군은 그것과 비슷하게 했는데 근데 그 후에는 완전히 결정식으로서 똑 이런 순서 이런 것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서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구세군 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그 제60페이지죠. 제2부분. 주도회 앞에서 서행진을 하고 만일 할 수 있다면 고인의 집 앞을 통과하고 등등등. 이게 무슨 말인가? 구세군은 이 음악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주도 예배를 할 때에 구세군식이 이 음악단, 이 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있어요. 그게 역시 그 구세군식인데. 그러면 장로교회. 장로교회에서 언제 먼저 했는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 저기 그 기장, 기장교단 예식소 64년이에요. 근데 이것 잘 쓰지 않고 78년에 저기 그 공식적인 예식소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그 박근원 교수님 그 한신대 박근원 교수님하고 얘기하니까 이 장로교 쪽 이 공식적인 예식서 쓰는 것은 이거 뭐 목사의 필요이나 뭐 이런 예배의 모범 외에 완전히 결정된 예식서 언제부터 쓰는 것인가 조금 애매하다고 했는데 하지만은 자기 생각에는 통합적에는 한 77년 기장은 78년 합동은 89년 코르파는 역시 82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역시 더 연구할 점이에요. 문제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요. 남는 것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럼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저기 결정된 예식문, 예식서를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회는 아주 후에
완전히 저기 결정된 예식서 쓰고 있어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또는 구세군하고 성교교는 왜 감리교 다음 공식적인 주례 예배 예문으로 만드는가? 이 교단도 일찍이 예문서를 예식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난 생각하니까 감리교, 구세군하고 성교교는 다 같은 감리교 웨슬린 계통이죠. 또 감리교는 어떤 계통인가? 성공회. 성공회는 결정된 예식서에 있죠. Book of Common Prayer. 그래서 감리교 저기 이쪽으로 전례될 때 선교사들이 먼저 만드는 것 중에 그 예문서 있었죠. 교리, 장정, 또 예문서. 그래서 역시 이런 계통, 성공회 감리교 계통은 아무리 의식하고 예식하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장례교 쪽에는 신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역사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내가 가르치는 저기 두 학기씩 과목이 있었어요. 그 세계 종교사. 그래서 그 물론 기독교도 소개하죠. 그러나 저기 그 18세기 때 기독교 역사를 들어가면서 내가 학생을 봐서 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감리교회는 개신교회 아니다 아니는 것을 아시죠? 모두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죠. 나는 개신교는 천주교하고 뭐저 종교 개혁 시대에 천주교하고 신학 이유 때문에 헤어진 교단이면 감리교회는 개신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18세기 때의 성공회 안에 전도단으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신앙론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도했죠. 그래서 그 교단의 성격은 전도하는 것하고 예식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가지 저기 그 성공회한테서 받은 그런 영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교단 한국 땅으로 와서 아직까지 그 약간 그 교단 성격을 볼 수 있죠. 아무리 저기 그 장로교 쪽에는 또 신학은 또 강조하죠. 하여튼 그런 예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결과예요. 그다음에는 그 마지막 단계. 제4단계로 올라가서 역시 내가 제4단계 발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 시작할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은 언제부터 자연스럽게 이거 출발하고 얼마 동안 투쟁이 있으는가, 그 다음에는 언제 결정된 예식이 되고 예식서에서 올려놓고 하면 끝!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도 제4단계로 발견되는데 이것도 재미있어요.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이것도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첫째는 명칭으로 바꿨어요. 주도 예배로부터 사람들은 요즘 주모 예배도 마땅한 표현으로 인정하고 요즘은 대부분 주모 예배로 많이 사용해요. 그냥 80년대 들어와서 감리교회는 부모님 기일 기념 기념 예문으로서 부모님 기일 추도 예문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조금 트위에 하는 거예요. 아직 추모 예배 같은 표현을 아직 안 씁니다. 그러나 추도 예배 추모 예배식보다는 어떤 예식의 포괄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단의 예식서에서 볼 수 없는 것이지만은 지금 예식학자들이 만드는 첫 성묘, 성묘, 위료 예배,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주도 예배인 관련된 예배 있고 또는 탈상 예배. 하여튼 이 예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는데 이제는 100년도 안 되는데 벌써 어떤 예식 포괄이 됐어요.
말하자면은 기독교 유교는 기독교화가 되면서도 조금 유교화가 됐어요. 이거 역시 유교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쁜 내가 보기에는 나쁜 점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나라의 문화 바탕이 유교 사고 방식이니까 이거 벗어날 수 없는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뭐 헬라 로마 사상 벗어날 수 없는 점처럼 왜 예식이 그렇게 필요한가? 공자님 말씀을 보면은 예식을 치기라고 합니다. 왜? 사람 마음을 닦이기를 위해서. 저기 그 한국말로서는 우리가 뭐 학생들은 학교 가서 일을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부. 우리는 나는 지금 공부합니다. 학생들은 역시 공부이라는 말, 어원이라는 말 그 어원을 아세요? 맹자에서 나옵니다. 이거 아주 유교적인 말이에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안 쓴 말인데 한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 공부하는 뜻이 뭐예요? 도덕을 배우고 마음을 닦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식 뭐 배우고 뭐 책 보고 하면서 예식을 하면서 마음을 닦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식은 유교적 사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선시대 말기에는 문제는 사람 마음속에는 효도가 있는가 없는가 문제 아니고 사람들은 예식을 지키는가 하신가. 그 예식은 그 표현이니까 19세기 말기 들어와서 그때 이무양이라는 사람은 느끼기는 내가 뭘 표현을 해야 하는데 회중 신문을 보면 그 말이 분명히 나와요. 셋째 주, 오른쪽으로부터 셋째 주.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구세주를 믿는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음식을 보려 놓고 제사 지내리는 업거니와 부모님의 대속기를 당하여 효자의 마음이 어치고 등등 말하면은 내가 효도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주도 예배를 출발했죠. 그래서 이거 놀라운 것이 아니죠. 한국 같은 사회에는 분명히 이런 것이 있어야 해요. 기독교적인 표현. 또 지금 저기 그 1980년대에 들어와서 탈상 예배가 있죠. 탈상 예배. 역시 서양인은 그 필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이거 뭐 이런 리본만 있으라도 이게 그냥 포리가 싫죠. 이거 뭘 표현하죠? 그래서 그냥 버리고 안 되죠. 의식적으로서 해야죠. 이것도 역시 유교의 영향이에요. 모든 것이 예식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해요. 또는 역시 장려교, 침례교 등 피해서 그 성공회 계통 같은 감리교, 구세군, 청성교는 먼저 이런 것은 먼저 했을 거예요. 아무리 이 예식의 필요성도 느껴요.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뭐, 임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래도 우리는, 야, 이거 아주 한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연구할 때, 언제도 비교해봐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천주인은 천주 한일 신학교인은 선교사 친구에게 좀 물어봤어요. 남편은 미국 사람이지만은 사모님 저기 그 대만 장로교회 목사예요. 그러나 대만 장로교회 예식서를 보니까 76년부터 추도 예배 있어요. 대만 장로교회. 또 습관으로서 음력 1호 쪽에는 기독교적인 성묘 예식이 있어요.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지키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저기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비슷한 사회가 있죠. 아마 아무리 유교 영향은 한국 사회에도 크지만은 그래도 이 대만 같은 사회는 또 유교 문화권에 속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 본토 기독교 연구하는 학자에게도 알아보니까 습관적으로서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좀 지금 좀 알아보고 중인데 하여튼 이거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 연구할 때 비교해봐야 해요. 이거 딱 한국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유교 문화권의 문제 아닌가. 그러나 그 문화권 안에는 민족들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연구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대체적으로 이 추도 예배의 발생하고 그 역사의 발전 흐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 단계, 자연 출발, 투쟁 시대, 공식적인 결정, 그 다음에는 또 발전, 예식 복합 발전, 이 세 가지, 네 가지 그 단계로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연구를 하면서 또 몇 가지 느낌이 있으세요. 첫째는 이 자료의 부족함. 이 자료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나는 감신에서 가르쳤으니까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물론 감신 먼저 가죠. 그래서 윤충병 감독님이 저기 모였던 자료실 가서 그 자료를 보고 좀 빠지는 것도 있었지만은 연구로서 만족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야, 이제는 장로교회 어떻게 되는가. 장신 먼저 갔죠? 미나지만 여기 없다고 해서 중신으로 가라고. 그래서 박 교수님 만나서 우리는 그 캠퍼스 도서관하고 아카이브 보고 몇 개 있었지만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고신도 갔고 침신도 갔고 또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저기 이천에는 저기 그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라고 하죠. 그 한영 제이슨? 예, 한영 제이슨. 그분 그 장로님이 하시는 거. 그 자료가 굉장히 많지만은 꼭 내가 원하는 자료는 없었어요. 뭐 한두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몇 달간 이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한국 교회 역사가 굉장히 부족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서 설명할 수 있죠. 첫째는 전쟁이죠. 저기 그 장로교회 중심이 어디 있었어요? 평양 있었죠. 그래서 피난으로 올 때 귀한 거 다 가지고 오지 않겠죠. 빨리 와야 하니까요. 감리교 중심은 역시 서울에 있었으니까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리 평양 비해서도 안전해져. 그래서 그런 차이점. 또 역시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찬송가, 내가 찬송가 좀 보고 싶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예식서를 봐서 예식 순서를 보면은 언제 결정된 찬송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428장. 그러면 이거 뭐 어떤 찬송이에요? 언제 시대의 찬송을 쓰고 있는가? 이게 개변인가? 이거 뭐 합동이나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출판 저기 그 예식서 출판 내용 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시대에 저기 찬송을 찾아봐야죠. 찬송가 없으면은 대부분 신학대학 들어가면은 찬송가 없어요. 저기 그 헌법책 없어요. 미국 영국 저기 그 도서관 그 신학대학 대학교 도서관 들어가면은 옛날부터 뭐 감리교 표현을 하면 교류와 장정 쭉 옛날부터 있고 찬송가 쭉 있고 둥둥둥 다 기록이 있는데 한국에는 감리교 다 보면서 굉장히 부족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예를 들면은 찬송가 왜 뭐 몇 번 저기 바꿨죠? 교동 따라서 또 다르게 쓰는 것도 있었고 시대에 배워서 그러나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있어야 해요. 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박 교수님 오늘 잘 보셨죠? 내가 눈 좀 어떻게 편하는 것 같은데 우리 찬송을 부릴 때 잘 안 봤죠. 그래서 요즘 내가 그 예배를 볼 때 내가 태신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들어가서 찬송가를 찾죠. 큰 글자 찬송을 찾죠. 큰 글자 찬송가까지 보관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이런 것이 시작했는가? 언제 저기 약한 자,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시작했는가? 조그만 것이지만은 그런 자료가 없으면은 연구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것이 저기 젊은 사람이라도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찬송가이나 역시 성경 번역이나 등등 다 보관하세요. 저기 준병 감독님이 인생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자기 취미인데 장로교, 루터교회, 뭐 성공회까지 다 다 아니지만 많이 했는데 한 장로님도 그렇죠. 역시 우리 박 교수님도 그런 거, 이만혁 교수님도 이런 같은 분이 없으면은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학자에 쓸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우리는 이런 같은 연구할 때 우리는 뭐 마이크로 히스토리, 생물한, 정밀한 역사로 말할 수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의 흘림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서울의 역사 말고 지방 역사, 대구, 정선군, 그 교회 역사 어떻게 되는가? 자료가 있어야죠. 내가 오늘 오후에 저기 그 대구로 내려가서 우리 체제로 찾아가지고 그 자기 할아버지 쓴 저기 예식 있어요. 유교 예식 중에는 그 관례가 있죠. 할아버지가 기독교적 관례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싶고 이거 역시 청성군인은 가족인데 구석구석마다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 시대에서 이런 것을 발견되지 않고 복원하지 않으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자료를 잘 복원하고 다음 세대 역시 우리 지금 보는 젊은 학자들은
그 다음서 여러분의 제자를 위해서 좀 노력하십시오. 자, 뭐 오늘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5개월, 4개월, 5개월간 연구의 임시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